어린이날 황금 연휴를 맞아 자녀와 함께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밤부터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연휴에 야외 활동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시민들은 물론 모처럼 특수를 기대했던 관련 업계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앞둔 제주시 지역 한 어린이 도서관. 야외 정원에 장식품과 바람깨비가 설치됐지만 예년과는 다르게 썰렁한 모습입니다. 천막극장과 각종 체험활동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었지만 어린이날 당일 기상악화가 예보되면서 실외 프로그램들이 취소 또는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며칠 동안 준비를 한 행사인데 비가 와서 못하게 돼서 좀 아쉽고요. 그 대신 실내에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놀이마당만 빼고는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또 이야기마당 체험 같은 것은 실내에서 전부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던 이벤트 업체들도 울상입니다. 이 업체는 갑작스러운 강풍과 비 소식에 어린이날 행사 두 건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어린이날 행사.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터라 실망감도 크게 다가옵니다. 지난 코로나19 이후로 저희가 2023년 되면서 이제 좀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신호탄이 되는 게 어린이날이었는데 지금 기상 악화로 저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업체들이 좀 많이 지금 취소가 되고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뿐만 아니고 모든 그 업체 관계자분들이 많이 아쉬워.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 제주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산지 등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어린이날 행사 장소를 실내로 전환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생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